날이 좀 궂은데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국민 보건과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의 위력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고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쓰는 걸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농담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비교적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다 이렇게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1번이고 또 국민들의 노력, 동참이 이게 2번이지만 3번 정도는 이제 마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애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가늠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 안정세를 만들 수 있었던 것, 특히 이제 제가 그 2월 25일 날 대구에 내려갔는데 한 3주 가까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제가 시내를 이렇게 가보면 그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또 뭐 마트도 그렇고 또 이 농협도 그렇고 이제 우체국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가슴이 아팠죠. 어떻게 이 마스크 줄을 없앨까? 어차피 하루아침에 마스크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제한된 공급 상황 하에서도 줄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5부제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주장을 막 했는데 혹시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주요했다. 그래서 줄이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런 결과 사후 평가가 있죠.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들은 밤낮 없이 마스크를 만드느라고 애쓰셨고 또 뭐 근로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산업부에서는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그 약국과 또 이 약국에 그 마스크를 전달해 주시는 몇몇 그 공급업체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죠. 우리 약사님들도 별로 그렇게 소득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막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 자리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와 계십니다만은 메이카 또 유통 또 약국 또 정부 할 것 없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은 없게 되었죠. 오히려 이제 정부가 이 업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런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가. 특히 이제 그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그 업계가 적극 노력을 해줬잖아요. 또 유통과 약국이 다 노력을 해줬는데 이제 상황이 좀 호전됐다고 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건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신뢰도 깨지는 것이고 저는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신뢰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 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앞으로도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래 그 미세먼지 때문에 주로 그 이
공장이 설립되었지만은 지금은 국민 보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이제 그 업계가 앞으로도 계속 잘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인류에게 기여하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잘 발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그 점심 한 끼로 뭐이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맛있게 점심 잡수시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혹시 정부가 업계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약국의 대표분들이 몇 분 오셨지만 우리 저 김대엽 회장님께서는 전국의 약사님들께 정부가 이렇게 그 감사한 뜻을 표하더라라고 이렇게 전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